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빅톤의 여섯 번째 미니 앨범 컨티뉴어스 앨범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다크 버전, 블루 버전, 라이트 버전이 있고요. 보시면 다크 버전이 CD가 좀 위에 올라가 있고 중간, 그리고 맨 아래에 내려가 있습니다. 네, 빅톤은 사실 X1의 멤버가 있는 것으로서 좀 유명하죠. 한승우와 최병찬이 있는 그룹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크 버전부터 먼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크 버전 겉에 있는 포장지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CD는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그리고 케이스는 이렇게 열수 있게 뚜껑을 이렇게 들어서 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CD가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들려지네요. 이렇게 뒤에 멤버 이름이 이렇게 나오네요. 다크 버전이라고 또 버전이 써있네요. 아, 이게 열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열어서 보면 다크 버전이 버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포토북이 들어있는데 포토북 겉 표지가 유광 처리가 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표지네요. 안에 보시면 네, 멤버들의 사진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한승우, 최병찬 이렇게 두명 있네요. 네, 이렇게 한승우, 승우라고 써봅니다. 승우. 그리고 네, 도한세, 한세인가 보네요. 한세. 네, 여기는 승식, 그리고 병찬, 수빈, 그리고 세준, 그리고 찬이라고 나오는데요. 찬, 화찬. 이렇게 각 멤버마다 한 장씩 나오고 그 뒤에는 또 다시 단체 멤버가 이렇게 포토카드가 나오는데요. 야, 보자마자 이거 최병찬의 포토카드인데요. 최병찬, 병찬의 포토카드. 그리고 요거는 AR 카드가 들어있는 포토카드네요. 여기 보시면 ILLUU 또는 일루 AR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고 실행하고 카드 안면을 촬영하면 AR 카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멤버는 아까 봤을 때 수빈으로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수빈. 네, 이렇게 두 명의 멤버 확인해 봤고요. 네, 또쭉 멤버 한 명씩 또 나옵니다. 쭉. 이 빅톤 친구들은 머리 색깔이 되게 화려하네요. 컬러풀합니다. 사실 빅톤이란 그룹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한승우와 최병찬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멤버들이 전부 개성이 있는 멤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토북 확인해 봤고요. 요거는 랜덤 트랜스퍼런트 필름이라고 써 있는데 네, 요런 게 하나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가사집이네요, 가사집. 네. 이렇게 앞에 유닛 멤버 3명이 있네요. 이 안에는 노래 제목하고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버전, 다크 버전 확인해 봤고요. 이게 끝이죠? 뭐 하나 더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바닥에 이렇게 앨범이 상하지 않도록 이런 보호재를 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럼 다크 버전 다 확인해 봤고요. 이번엔 블루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짠. 네, 여기도 블루 버전이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CD는 블루 바탕이 블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리스트 나오고요. 네, 요것도 포토북이죠? 그러면 포토북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커버는 아까 다크 버전에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블루 버전의 포토북 커버입니다.
네, 그러면은 내용물 한번 볼게요. 아, 요거는 커버만 다르고 포토북의 내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같은 포토북 내용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뭐다볼 필요가 없고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포토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인 보시면 미리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네, 요거는 수빈의 포토카드고요. 수빈. 자, 그리고 요건 AR 카드인데요. 자, 누구께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짠! 최병찬의 AR 카드가 나왔네요. 오, 아까는 포토카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AR 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AR 카드는 따로 안 보여드려요. AR 카드는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포토카드 다 확인해 봤고요. 아,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랜덤 트랜스퍼런트 필름인데, 요거는 뒷모습이 나와 있네요. 뒷모습. 네, 그리고 요거는 가사집인데, 이것도 아까 랜덤인 건데, 아까 3명이 나왔는데, 요거, 이번에는 2명이 나왔네요. 요렇게 커버가 다르게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에는 2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안에 볼까요? 네, 두 명의 멤버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안에 사진도 이렇게 조금씩 네, 다릅니다. 이렇게 가사집은 똑같지만 안에 있는 멤버 사진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블루 버전까지 확인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라이트 버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버전. 짠. 네, 역시 라이트 버전이라고 나오죠? CD는 다크 버전에 비해서 조금 더 흐린 색깔이고요. 자, 아, 포토 커버가 이렇게 생겼네요. 포토 커버. 자, 포토 커버를 확인했으니까 바로 포토 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 카드가 두 장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수빈의 포토 카드가 나왔습니다. 수빈. 네, 수빈의 포토카드 한 장이 나왔고요. 네, AR 카드는 자, 누가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짠. 이게 누구죠? 세준? 세준인가요? 네, 혹시라도 이름이 틀렸다고 해서 욕하지 말아주세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포토카드까지 확인해 봤고요. 요거는 아까, 블루 버전에서 나왔던, 필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요게 블루 버전에서 나왔었던 건데요. 네, 똑같죠? 네, 똑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가사집도 아까 블루 버전에서 나왔던 것과 네, 동일한 것 같네요. 네, 블루 버전에서 나왔던 가사집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앨범 세 가지 버전은 다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포스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터가 있는데요. 아, 이게 어떤 버전의 포스터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게 아마 다크 버전일 것 같고요. 다크 버전. 다크 버전의 포스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요거는 아마 블루 버전이 아닐까. 제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아까 포토북의 커버를 보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요렇게 두 번째 포스터. 자, 그리고 요세 번째 포스터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라이트 버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포스터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 빅톤의 여섯 번째 미니 앨범, 컨티뉴어스 앨범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